최고의 자리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단타를 쳐도 여러분들은 손해를 안 본다. 나는 단타의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눌림목에서 장대 양복이 나오면 그 다음날 쫓아간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자부하는 애들의 저점 단타 방식이야. 걔가 회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기본이 몇백 명이야, 유료 회원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말 좋은 자리야. 싼 자리야. 근데 내가 보는 자리에서는 아직 리스크가 많다는 자리야. 왜? 세력이 아직 관심을 두고 모으겠다고 하고 표시를 낸 자리가 아니야. 스타트를 아직 안 걸었어. 내가 보는 땡큐 백승배의 저점 공식에는. 내가 저점을 기준을 잡는다는 거는 어디야? 여기를 이제 와서 여기가 저점이라는 걸 잡고 타이밍이 어디서 잡는다? 부분에서 조금 더 내려오던 이 부분에서 나는 이게 저점이다. 아, 매집했구나. 매집 들어갔구나. 어디서 타이밍을 잡아? 단타를 잡아도 이쪽에서 잡는다는 거야. 여기가 아닌 여기. 왜 내가 땡큐 백승배는 여기서 잡아? 단타를 치던 등장기를 하던 왜 여기서 하던지 여기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왜 여기서 할까요, 여러분? 땡큐 백승배는 예를 들어서 헬릭 스미스가 재무에 이상이 없다면은 지금부터 타이밍을 지금부터 잡는다 이거야. 걔네들의 문제점은 뭐냐? 차트상으로 싸우고 수급 붙으면 들어간다는 거야. 세력이 어디서부터 매집을 하고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 건지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거야. 공식을 모른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세력이야. 싸게 모아서 비싸게 팔겠어? 안 팔겠어? 싸게 모으는 자리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올려서 주식을 모을까?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는 싸니까 이 자리는 들어가도 되겠다. 할 수 있어. 하지만 본격적으로 얘가 가? 찔끔 올라갔다 내려와. 이 자리까지는 그래도 꽤 높은 편이야. 그지? 네. 여기 15,000원이니까. 자, 여기 17,000원에 들어갔으면은 그래도 한 50%는 먹어.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한번 내가 들어가는 자리에서는 최소한 50%에서 많게는 500%까지도, 500%, 1000%까지도 먹는 타이밍을 들어가야 돼. 50%는 주식에 내가, 땡큐 백승배가 들어가는 자리에서는 최하야 수익률이. 최하의 수익률이라고. 매집이 끝나는 자리에서는 올릴 때는 기본이 100%예요. 그게 룰이야. 시장에. 30% 50% 올라가는 거는 룰이가? 그거는 매집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얘가 30% 올리더라도 내가 들어갈까? 나는 안 들어가. 올리는 걸 알아도. 왜? 매집하기 위해서 30% 50% 60%까지 70%까지도 올리라 이거야. 어차피 내려오니까. 왜? 그래야 주식을 모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최고 에이스라는 애들이 하는 자리가 이런, 여기 수급 붙었잖아요. 거래량 밑에 보시면 이런 일. 자, 두 번째, 광고를 하면은 얘네들이 모를까? 여러분들 5시에 문자를 유튜브에 띄운데도만. 자, 만약에 매집이 끝난 자리라도 만약에 그렇게 광고를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을 내일은 이걸 이렇게 합니다 라고 그랬을 때 매집이 끝난 상태에서 올릴 자리야. 자기 회사에서 올릴 거에 대해서 시장을 조사를 안 할까? 그럼 갈 자리에서 안 가. 소문내면서 바닥에서 소문내면서 급등을 칠까?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시장에서 알 수 있게 뉴스 터뜨려. 그 지금 단타하는 애 문제점이 뭐냐? 매집이 들어갔는지 하락 구간인지 매집이 끝나서 올라가는 자리에 단타를 내가 하는지 이걸 모른다는 거야. 걔는 구간이 없어. 그냥 눌림목에다가 이런 자리 아니면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이 6만원까지 중장기를 예를 들어서 딸 확률이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여기에 몰리면. 자, 20년에 몰려서 6만원까지 갔는데 얘가 몇 년 걸릴까? 지금 현재 2년 지났어. 나도 어쩌다 한 번씩 매집이 끝났다고 했는데 한 번 더 누르는 경우도 나와. 나도. 응? 나도 사람인지라 실수가 나와갖고 시간이 걸려서 따고 나오는 경우도 꽤 걸려 있어. 6개월, 1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얘는 어떻게 돼? 학교 1년으로 될 것 같아? 아예 번전도 못 찾을 확률도 높아. 재무구조를 안 보고 했기 때문에. 걔네들 단타는 투구비부터 해야 되잖아. 그래서 3%로 올라갔어. 쳐. 3%고 5%고 난 따고 손절가도 잡어. 아래 위로 물량이 없으면 어떨 건데. 손절을 잡았어. 3.5. 물량이 없어서 갑자기 파는 사람은 많으면 어떻게 돼? 10%까지도 쭉 빠져. 왜? 시장가에 눌러버리니까. 그런 경우 나와 안 나와 여러분들? 내가 3.5%로 기준을 잡아서 손절가를 잡고 했는데 물량이 없어갖고 더 손해보는 경우 나왔어 나온 적 있다 없다. 그리고 내가 파는 자리에 물량이 있어야 팔고 나오지. 단타라는 건 뭐야? 내가 살 자리 팔 자리를 내 마음대로 팔았어. 내가 여기서 팔겠다고 돈을 의지를 갖고 그 포인트에 놓을 때 팔려야지 내가 손절가가 잡히는 거고 위로 목표가를 잡아도 물량을 털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을 내서 팔 수 있는 자리가 거래량이 있어줘야만이 내가 빠져나올 거 아니야. 거래량이 있다 그래도 막 움직여. 어? 단타에서 거래량이 붙었어. 막 수급이 붙었어. 어? 자 근데 뺐어. 3.5% 가까이 빼줘. 그럼 여러분들 물량이 확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면 어떤 자리에서 해야 돼 단타는? 얘가 못 도망가는 자리에서 단타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안 가더라도 가는 척하고 안 가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단타를 쳐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무도도도 따는 주식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야 단타가 낫도도 따는 단타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방식에 매집이 끝나서 들어가는 올리는 자리도 아닌 매집을 하려고 마음먹지도 않은 자리에서 그냥 기술적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수급 붙었으니까 본격적으로 간다고 단타 집어넣다가 어떤 피를 보냐? 결론은 여러분들 계좌 다 마이너스야. 그리고 걔는 어떤 걸로 보이죠? 딴 것만 보이죠. 그리고 이러 아니 내가 팔라고 그러는데 손절가 잡았는데 왜 손해를 그렇게 많이 봐? 이렇게 떠들어. 3.5%에 걸어놨는데 물량이 없어. 시장가로 팔 수밖에 없어. 어? 3.5 빠지니까 어떻게 근데 마이너스는 7% 나와. 그럼 걔가 하는 말은 뭐야? 3.5% 어? 3.5% 손절가 잡았는데 왜 마이너스 7%가 나오냐고 그래. 어? 자 그러면 3% 올라갔다가 땅 쳤다가 내려와. 예를 들어서 자 3%대 종목이 저 수량이 얼마나 돼? 그냥 올라갔으니까 나는 3% 먹었어. 물량이 몇백만 주가 3%대 있어. 사는 애들이 그러면 내가 팔고 나올 수 있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몇천 주 몇만 주가 팅 걸었다가 나와. 그럼 나머지 사람이 어떻게 팔아? 그리고 걔는 나는 3% 먹었다고 하는 거야. 계좌를 왜 묶어? 들어가자마자 시초가에 들어가자마자 쭉 빠져. 한 1% 올리다 쭉 빼. 그런 종목은 그렇게 해서 있는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게 나와. 왜? 매집이 끝난 자리가 아니고 떨어지는 구간인 거고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쭉 빼. 팔 자리도 안 줘. 시장가에서 한참 밑으로 그냥 꽂아서 정리가 돼. 그러면 안티 올라가. 그러면 너 다. 그러고 회원 잘러. 그러고 문자 광고 무제하게 해. 응? 여러분 정신들 차려.